자, 손 넘어봅시다.
그 다음부터 다음 써있을 때 글을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뇌를 시키면서 그냥 대충 타이핑할 때는 그렇게 뇌를 쓸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타이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해서 쓴다든지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고 있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It's crucial, 중요하대요. To know, 아는 것은 When to stop, 언제 멈출지를 What you are working on,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을. 자, 결론으로 넘어가죠. 자, 결론은 집중 안 되는 일에서 다른 일을 하게, 다른 일을 하게. 근데 이 다른 일이라고 하는 건 주의력을 요구하지 않네. 굉장히 단순한 일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단순한 일. 그래서 그냥 결론이 여기가 아니었다. 미안하다. 우리 수업 문장이었네. 여기가 결론이 아니었죠? 다른 일을 하시고요. 결론. 언제 하던 일을 멈출지. 하던 일을 멈춘다는 건 다시 무슨 얘기였어? 이 질문 속에서? 하던 일을 멈춰라 라고 했잖아. 언제 하던 일을 멈춰라고 했지? 집중이 안 될 때. 즉, 언제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할지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집중력이 깨진 순간이 언제인가? 그 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집중을 안 한 상태로, 뇌를 빼놓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됐어? 나 오픈 문제 조금 있던 것 같은데 그 아래에 내가 혹시 채워넣지 못한 거 있었으면 얼른 빨리 다시 한번 채워넣어 보세요. 1, 2, 3번 중에. 혹은 다 채워넣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구조와랑 선생님이랑 무엇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자, 그럼 1번 문장 가봅시다.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간 문장 몇 번이에요? 1번 왜? 어디에? There is no sense. 그래서 그냥 뭐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냥 이렇게 나온 문장이라고 하기에는 It is crucial 이라고 해서 강조하는 것, 과거와 진주어를 통해서 형용사의 특징 중에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 essential이라든지 important라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결론지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문장이 나와 있을 때, 아니 그런 단어가 나와 있을 때 그게 해당하는 표현이 들어간 문장이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위클의 글쓴이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죠? 하던 일을 멈춰라. 그렇지, 하던 일을 멈춰라. 그냥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래? 그래, 집중이 안 될 때 전제, 그 전제가 붙어야겠지. 자, 하던 일에 집중이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그 하던 일을 중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집중이 안 될 때 하던 일을 중단하세요. 자, 그 다음 위클의 주장을 하는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It will be, it will not be easy to write a good report. 당신의 집중력이 깨진다면, 그 당시에 잘 하고 있던 그 집중력이 제일 깨진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을 거야. 즉, 엉망진창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면 그때 그만 두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됐어? 가위바위보 타임. 이번에는 맨 앞줄에 있는 네 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셔서요 그 줄에서 앞에서 뒤로 가실 거예요.
물론 찬민이는 오늘 처음이니까 그냥 그대가 지면 그 뒤에 있는 놈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네 명 가위바위보서 2등 팀 줄이 할 거예요. 왜? 뭐라고? 책임이 막중하네, 옆자리 사람들. 자, 준비되셨죠? 머리로 먼저 쏜! 가위바위보! 1등 내리시면 됩니다. 2등 팀 몇 점 많이 살았네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꼴등 팀이죠? 내리시면 됩니다. 자, 2등 팀이에요. 가위바위보! 2등 팀 당첨! 에? 에? 2등 팀이 한 듯잖아. 2등 줄. 그렇지. 빨리 기하세요. 시작! 썸타임스가 AB. 예. 주어라고요? 가주 가주어라고요? 아니 품사가 뭐야? 부사. 근데 어떻게 뭐 가주어서 나오고 뭐라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아니. 부사잖아요. 그러면 이즈는 품사. 품사 nonsense. 주어. 주어라고 하면 돼요. 지금 무슨 구분이야? 그거. 문법 시간에 했다. 했다. 동치인이에요, 그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수 있죠. 힌트. 무슨 구문이에요? 그래, 구문이겠지. 맞았어! 무슨 구문? 가운데 있는 단어를 보면 다른 게 생각나지 않고 늘 그 게임에서 열심히 썼던 용어가 떠올라야 하는 거야, 이제. 그렇지. 자, 무슨 용어? 유도부사 고문이에요. 써보세요. 아, 제일 싫어하는 거 봐. 아, 알았는데. 이런 말 진짜 제일 싫어요. 유도부사 고문 체크해 주시고, 유도부사 고문. 자, 그러면 퍼스트윙부터 끝까지. 퍼스트윙부터 끝까지. 지금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세쌤 대승 관계를 왜? 여기 앞에 명사가 선행사였어. 그리고 그 주격 주어를 지어주시면 주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주격 관계된 명사 즉 그때 끝까지 또다시 AM 처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호우즈가 동사가 될 거고 your attention 좀 뭐가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도부사 보면 나오시면 there 혹은 다른 단어 또 뭐 있어? there에서 t를 지어봐. 그럼 누가 보여? here. 응, here도 누가 봐. 그 다음에 누가 나와? t는 이 다음 안 나온다고 시우쌤 그냥 뛰어가야겠다. 자, there이나 here 다음에 누구? 비동사. 비동사 그 다음 명사가 나오자 얘를 주어 처리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어 동사의 순서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뭐다? 뭐가 발생했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명사가 있다. 원래 이게 기본 해석이야. 명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이게 기본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조금 변형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재훈이가 두 번째 문장 가시면 되겠죠? 재훈이 두 번째 문장. 이거 주어고. 에딩 중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는 시까지 에딩. 네, 처음부터 나오는 시까지 에딩이 예쁘다. 개미야 이쁜데. 그다음. 유가 저거. 알 없어지니 동사고. 다음에 뒤에 유가 저거. 아직 뭔데? 확실해?
자, 와전 뒤에 항상 무슨 구조가 나와야 되는지 지은아? 완전 개구라치네. 완전! 어디가 불완전해? 어디가 불완전해? 걱정하는 사람은 친구가 필요했죠. 됐어? 그리고 왔자라는 전체를 묶어줬을 때 얘가 전체 품사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지? 품사 세 개 중에 하나는 지명성 품사, 그치? 자,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왔자라 전체가 다 뭐야?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겠지? 됐냐? 그럼 재현아, B 플러스 ING가 뭐지? 동명사야? B 플러스 동사 ING가? 뭐야? 뭐요? 뭘까? 자, 이거 뭐지 얘들아? B 플러스 ING? 진행. 진행 시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지. 나이스, 채연이. 아니, 중사! 진행시제가 지금 한 명한테서 대답이 나왔다고? 이게 실화라고?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주절에 위로 들어가 있는데 if 조회수가 미리 없네요. 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잘하셨어요. 조건이 부사절이죠? 일단 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해주셔야겠지? 자, 승현아 마지막 가봅시다. 마지막 그렇지. 그럼 생략된 단어 있어 누구야? 네. 네. 무슨 날? 뭐라고? 주제? 주제를 접어보세요. 여기 이 부분인데? 명령문? 무슨 날? 주어랑 동사 사이 아, 내 맘대로 주어 동사 두 세트 연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품사 누구야? 그럼 그 사이에 써줘야 되는 거. 문장과 문자로 연결하는 품사 뭐였지, 승현아? 그렇지. 그럼 얘는 접속사예요. 근데 이 대신 이끌고 있는 절은 전체적으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승현아?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명사절들. 대신 나중에 so 대신어 뭐 서치 명사 대학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서치어 명 서치어 형명 뭐 대절 이렇게 해서 결과 부분으로 쓰였을 때 물론 대절이 부서절로 쓰이기도 해. 하지만 대절의 기본 핵심 품사 은천의 시에 많이 배우고 많이 쓰였던 것은 명사절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 알겠니 승현이? 그래서 서포트 뒤에 복잡어절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세 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팀이 할게요. 세 팀 앞에 박사님들 손 들어주세요. 앞사람들. 아, 행위 빠지셔도 돼요. 가위바위보! 1등! 그렇지. 최현이가 지금 좋아하고 있어, 지금. 자, 최현이 2등. 어? 어, 2등이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아, 1등. 너 1등이야? 너 꼴등이 아니야? 아, 저 1등이죠. 1등이었지. 그럼 네가 2등이지. 왜 사기치냐? 아, 사기를 쳐? 두 아, 배로? 제가 꼴등 아니었어. 니가 왜 꼴등이었어요? 아니 제가 제 방지향이 꼴등. 지금 꼴등이었어? 지금 이기지 않았냐? 네, 재밌어. 아. 그렇대. 노래. 자, 뒤에 있는 서윤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나요? 잠만 올릴게요. 점심들은 다 먹었니? 이렇게 아무도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 너도 이제 헛소리 안 하고 이제 수업만 공부 차겠지 하고 꽉꽉 채우면 두 시간. 나도 그냥 채우면 되지 뭐! 못 먹었어요. 뭐라고? 못 먹었어요. 너 왜 못 먹었는데? 아, 공부 숙제가 아, 이렇게 내 잘못이다? 나의 숙제가 너무 많았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이제 가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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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고 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가 날씨는 좋았고 그렇지 그렇지
살짝 묶어버린 데잖아, 동사. 위부터 끝까지. 그래, 이미 들어가고 다 들어갔으니까 인형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은? 누가 저고 can't concentrate on 그렇죠, on까지 동사 처리해 주셔야 돼요. The subject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고 그냥 목적어 처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at hand 인형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거주어진주어 착공 잘 찾았니? 이거 처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지금 형용사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이 리슨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체크하시면 되겠네. 굿! 그 다음 설리 빨리 갑시다. 또 설리 일단 the first year 거기까지가 주어고 이후부터 저까지가 수시해서 그렇지. 왜냐면 명사를 끌어주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서 명사 수식이니까 이게 되겠지? 그 다음 그리고 웬이랑 펜스가 A개 그렇지. 이제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그 다음 그리고 2주부터 2인까지가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지문에서 멍멍 등장하실 거예요.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서 갑자기 투문형같이 멋대로 빼고온 보어 한 번씩 보시게 될 텐데 영접하실 때 그대들이 써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지문에서 마주쳤을 때 제가 보어분하고 구문분석 하시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설마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어? 누구의 목적어? 주의 목적어가 사라져 있고요. 그럼 여기 앞에 생략된 단어는 누구야? 자, 이거 밑에다가 쓰면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 아,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안 돼, 이게? 아는 사람? 오트밀. 아까? 아니, 틀렸는데? 나 아까 코스 설명 안 했네. 3, 2, 1. 어 맞아, 그걸 말했어야지. 서술어 최상급 표현이 들어가 있게 될 때에도 반드시 관계대명사 대세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the very, the old, I, the only, the same 같은 이제 한정사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지금 the first thing 이러면서 first라는 서술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술 말고도 최상급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대세 써야 되는 경우예요. 이제 요런 디테일들이 계속 나오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왼절이 도나시 여기서 왼의 n 뭐지 얘들아? 왼의 n 무엇일까? 부사절과 동사절. 오, 결국 뒤집었네. 알지? 그럼 stop은 뒤에 초고정사 나왔을 뜻이 뭐야? 그렇지. 하기 위해 멈추다죠? ing는 하던 것을 자기가 하고 있던 것을 만드는 거지? 그럼 이 자리에 stop 초보정사로 바꿨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둘 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팀이 합시다. 둘 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팀이 하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누구의 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기셨네요. 이거 우리 아빠가 내가 부르신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가위바위보 이렇게 내가 하고 주먹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이렇게 냈던 게 우리 아빠가 쓰던 방식인데 진영아 나이가 참 살짝 의심스러워졌어. 준비됐지? 자 가봅시다 진영. 내 마음대로 조치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았죠. 늘 기본적으로 생각해 하셔야 될 게 그래서 최근에 배운 거 강제를 통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는 시간이나 아니 장소나 방향의 부사부가 나왔을 때 부하 관계 조치, 부정화 관계 조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조치 발생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 그렇지. 그리고 해석을 해봐도 이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보고 싶
다른 걸 해라! 라는 명령문인 거겠지? 그다? 서치에서 자체의 품사는 전치사이야. 그러니까 서치에서 끊어버리면 안 되고 서치에서가 이끌고 온 거라고 해서 서치에서부터 발부까지를 체크해 주셔야겠지. 이 전체가 아이디어입니다. 됐어요. 그다음 유. 가만 이제 유. 주어. 그렇지. 그다음 have. 동사겠지. 다음에 자 이 대세 쓰임은 뭐지 진영아? 그렇지. 왜? 앞에 명사. something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바로 이제 주어가 없으니까요. 되니? 그 다음에 you have 앞뒤로 생각된 거 뭐야? 그 접속사랑 목적어가 생각되는데 접속사겠냐? 아니 앞에 접속사. 접속사? 지금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아 불완전. 그래 불완전하잖아. 네. 그럼 누구야? 그래 무관대라고 해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목적어가 없는데 접속사냐? 라고 물어본 거. 불완전한데 접속사냐? 라고 물어본 거지. 앞에 명사였고 목적형 관계된 명사였던 대세 생략이다 이렇게 해가시면 되겠지. 이지가 뭐야 얘가? 예. 예를 들어 EX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상 알겠지? 됐어? 자 시연으로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네요. 시연이 진정해 지연아. 투 노우로 갖다 버리셨잖아요. 투 노우 뭐 하고 있어? 네. 이러고 하기에는 AM이 되려면 지연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제 막 찍으면 안 돼. 자 AM이 되려면 AM이 뭐였지? AM? 형용사적. 그렇지. 형용사적 수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이잖아. 보통 AM이라고 처리를 하면 그러면 앞에 누가 있어야 돼? 명사가 꼭 있어주셔야 돼.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 형용사적 수식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있어서 꾸며주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주셔야지. 이서야? 어디를 보고 있니? 개구라치지 마라. 지금까지 딴 데 보고 있는 거 딱 걸렸어. 자 이제 앞에 있는 AM은 앞에 있는 AM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AM 처리가 돼. 근데 크로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품사가 뭐지 지연아? 그렇지. 눈으로 말해야 잘하는구나 지연아. 나 마스크 없던 시절에 얼굴로 말해야 되게 잘했지. 맨날 무슨 의사표시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얼굴로 잘 말하는 사람들은 의사표시할 때 말로 꼭 안 해도 돼. 그냥 뭐 이런 거 있으면 알아서 다들 알아보더라고요. 계속 꼬르륵 소리 환장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이 새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AM 처리할 수 있어? 없지. 문장 살살 지금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게 있었어 없었어 지연아? 있었어. 뭔데? 뭐? 재현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거야? 아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아는 게 중요해. 응, 아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추론을 진주어를 써야겠지. 됐어? 그래서 이게 어려워. 원래 가져오신 주어가 자꾸 습관이 잘 안 돼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노라고 하는 게 원래 자동차야, 사동차야, 채연아? 자동차. 이 새끼 원래 사동차지. 그럼 얘는 뒤에 원래 뭐 들고 와야 돼? 목적. 목적어 들고 와야 돼. 그럼 그 목적어 역할 하는 게 누구야? 맨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얘 목적어. 노우의 목적어 역할을 하네. 유사리였습니다. 노우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던 게 바로
엔진 스타부터 끝까지인데 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명사 주의 역할을 하고 있던 친구죠. 자 그럼 이거는 다시 명사 절로 바꿔 쓰시면 뭐라고 써줄 수 있지 얘다? 이것까지는 알아야 돼 심상! 명사 절 절! 절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야 돼?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일단 주어 동사를 쓰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주어 동사를 쓸 거야. 주어 동사. 근데 앞에 시작을 똑같이 누구로 해야겠어? 연결을 해야 하니까 의문사 들어가야겠지. 근데 여기를 비웠을 땐 이유가 있겠지. 그치? 그럼 사이에 누구를 써줘야 돼? 이게 명사 구에서 명사 절로 전환이 된 거예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 누구? 조동사. 조동사 누구 딱 정해져 있어. 두. 땡! 유쿠시마. 유쿠시마 땡! 쉬드. 잘하셨어. 어우 나 이거 고민했는데 눈에 띄다 벌컥벌컥 고민했는데 막 했으면 또 이제 삶에 한번 가져봤겠네. 자 쉬드가 꼭 들어가는 경우 근데 여기 오늘에서 하나 안 보여요. 안보여 쌤 못 말해도 안 보인다고 말을 한 건가? 이 돈바가지가 자꾸 이대로 앉아있지. 제가 좀 연약해가지고 그죠? 진짜 간질만 나요 그죠? 너무 안 아프지? 너무 간지럽지? 그지 인서야? 너무 간지럽지 그지? 아이쿠 정말 저 털을 먹고 있잖아. 뭐라고? 털을 먹고 있잖아. 근데? 야. 뭐? 어디서 바로 올겠죠? 그치? 다시 가? 선생님 아빠한테 이럴 거예요. 일로와라! 자 그래서 when 플러스 투부정사 나와있던 거 when 주어 실드 동사 원형 그러나 when you should start 이라고 이제 문장을 고쳐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요렇게 고쳐줄 수도 있겠다. 자 그럼 다시 질문 채연아 아직도 네 거야 그지? 자 그럼 여기서 what절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머리 쪼개질 것 같지, 그치?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있다! 자, 이 새끼 왜 나왔어? 자, 왓절은 항상 품사가 뭐라고 그랬지, 채연아? 명사. 이 새끼는 명사절이라고 했어, 늘. 그럼 명사라고 하면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주먹보. 그래. 그럼 주먹보 중에 얘는 뭔가 주먹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주먹, 누구의 주먹보 역할을 하고 있어? 목적. 그 목적 역할인데 누구의 목적? 동공에서 지진 나요 지금? 누구의 목적어? 멈춰! 하면 끝나?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은 중요해요가 문장이지. 부사. 아니 부사가 왜 나와? 아이 똑부야! 멈추다! stop이라고 하는 원래 동사를 떠내잖아. 그치? 그러면 stop은 무슨 동사야? stop 여기서 무슨 동사로 쓰여? 자동차로도 쓰이지만? 타동사 하던 일을 멈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타동사니까 어쩌른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어 지연이? 따라왔어?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어쩌른 what 뒤에 구조가 완전 불완전? 불완전. 불완전. 뭐 어디가 불완전해? 예. 저... 누구 뒤에? 그... 언 뒤에. 여기에 목적은 없어. 이것까지 체크를 해줄 수 있어요. 그치? 회기를 했을까? 했죠? 안 했으면 지금 뚝배기 뚫으러 가면 되나? 인서야! 혼자 나갈 수 없잖아, 그지? 그죠. 필기공사 한번 하러 갈까? 네. 좋은 생각 같아. 간다! 간다, 간다! 보자! 그렇지, 참여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간다, 간다! 온 뒤에 불안전한 거 지금 체크를 한 게 없는데 지금 온 뒤에 불안전한 거 그 여기 내가 아까 이거 투 이거 써놨던 것도 어디였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쓰셨죠? 아니 어? 주어가 없어졌다가 안 쓰신 것 같은데 설마? 자꾸 이거 진짜 말하고 있지? 보자 보자 지연아 이거 헷갈려 이거 부사절 아니야 이거 명사절이야 내가 지금 명사절 써놨는데 명사 못 써놨는데 이 똥꼬마가 필기 똑바로 안 해 집중해 집중 어떻게 가볼까? 황금빛 원가를 쓰시는 것 같네요 그죠 지연아? 지연이가 빨간 펜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연필로 이거 찍고 연필로 빨간 펜 올려서 빨간 펜 빨간 펜. 자 지금까지 진짜 놀고 계셨던 분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아예 미치지 않아요. 너 자꾸
자꾸 이렇게 페인트 안 하고 자꾸 섞이면 되는데 목 때리고 있을 거야? 안 목 때리고 있을 거야? 혜인아?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요. 자꾸 제대로 할 거야? 목 때릴 거야? 제대로 할게요. 그쵸. 진영아? 진영아. 뭐? 차렷. 차렷. 아니, 진정. 아니, 진정. 진정하세요, 무슨? 글씨 예쁘게 살아. 알겠지? 뭐라고? 아, 뭐라고요? 아니, 맛보기로 해드렸는데 안 아프셔야죠. 다음 시간에는, 얘들아, 이거, 안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자유가 뒤에 이렇게 안 붙어 있어서 좀 빨리 나갈 거라 숙제가 조금 많아. 알겠지? 뒷부분. 여기들 아마 쭉쭉쭉 다 숙제로 나가게 될 거고.